월등을 한다 했네. 북조선으로 간다 했음매. 곧 오라버니가 탄차가 집 앞으로 올 거예요. 아이고, 아이고 운혁 아버지, 이거 무슨 거 이랬네. 우리 운혁이랑 무슨 그 잘못을 했다고 또다시 도망을 쳐야 한단 말이오. 가야지. 아이에서 못 살면 거기 가서라도 살아야지. 내도 가겠어. 내도 우리 운혁이 따라 고향 가 살겠음. 우리가 누구를 보고 여기에 내려왔겠음. 갑세다. 내도 아무 고향집에서 내 아들하고 같이 살겠어. 갈 때 가더라도 지금은 안 되지. 우리가 따라붙으면 그 운혁이 발목 잡는 게야. 무사히 넘어가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. 우리까지 경고망동해서 들어가서 운혁이 가는 모습이나 나가보자. 뭐야 이거? 차에다 세면 안 돼요 이거? 아, 이 집에 볼 일이 있어 왔는데 이것도 안 세면 어디다 세우란 말이에요? 아유 형님, 행수님, 아유, 나와 보시라요. 에, 나 왔어, 이 정봉도 왔어. 우리 운혁이가 온 모양이요. 아이고 울고 기르면 안 되지. 아 저놈 미리 눈치 챌 거 아니가. 아 기르는 그만 들어가 있어. 안우, 새바닥을 끊어 물고서라도 안을 거요. 내 아들 가는 길을 어이 아이 본단 말이요. 얼른 나가보세요. 형님, 형수님, 아이 이게 버텅 나오기요. 아이 나오기요. 이. 아이 이거 이 형님이 부탁한 거 아니요? 어 그래 고맙구만. 아 그럼 저, 그만 들어가 보기요. 나 이만 가 보기요. 어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이렇게 떠나는 저를 용서하십시오. 조국이 하나로 통일되는 날 돌아오겠습니다. 돌아와 두 분을 등에 업고 거리로 뛰쳐나가 춤을 추겠습니다. 부디, 부디 다시 뵐 날까지 하십시오. 그래 운혁아 가라고. 사람만 주면 되는 게야. 운혁아, 이 엄마이를 두고 어디를 간다는 거이네? 사상이 뭐고 인민이 담보이네. 대관자 38선이 무엇이길래 이 부모 자식이 생이별을 행한단 말이니. 운혁아, 내 아들 운혁아, 부디 사람만 있으라. 언제까지 배움을 할게요? 난 먼저 가오이. 꼭 반도 호텔로 들어가야겠나? 놈은 거기에 있습니다. 이동우가 호텔 안에 숨겨놓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. 만에 하나 말썽일면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. 허허, 이거 참 난처하구만. 이걸 어쩐다.
아니 네가 여기 어쩐 일이가? 아 여기 왜 온 거야? 아 너 이 뭐 하는 거이가? 아 빨리 내리지 못하겠니? 38선까지만요. 아니 너 이 잘못되면 평생 신세 망친다. 어서 내리지 못하겠니? 어서! 아저씨가 절 아무리 끌어내신다고 해도 전 따라가요. 걸어서라도 쫓아가요. 경찰들이 쫓고 있을지 몰라요. 어서 가야 해요. 아이고 나 아저 참 저기 저 넘어가 이 녹양님에 고맙습니다. 아이 참말로 고집불통이구만. 아이 소도 아니니 고뚜레를 매서 이 거기를 갈 수도 없고. 아이고 나도 이제 모르겠다.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어. 나머지 니들 알아서 해라. 이리 와. 어서 차에 타라니까! 누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? 오라버니가 너무 야속하고 너무 미워요. 오고 싶지 않았어요. 정말이지. 오고 싶지 않았는데 안 오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왔다고요. 해그마 여기가 38선이다 생각해라. 여기가 38선이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. 널 그 위험한 데까지 데려갈 순 없어. 그래 같이 넘어가라. 어쩌겠나. 그게 해경이 네 팔자라면 팔자 때문에 이 관에 들어가서라도 한다는데 난들 어쩌겠나.